아니 목회라니까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음치라 선교를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영어의 구사력이 없어. 또 목회를 하려니까 이 찬양의 은사가 없어. 야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영적인 지도자를 또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하고 목사님한테 그래도 왜 저를 세례를 주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받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허락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돈도 많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하신 하나님, 네가 정말 신학교를 하려면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돈 없다고 남들한테 구걸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하나님은 돈도 많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이 무너질 때의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물질도 주신다. 손 벌리지 마라. 농부야 그러는 걸 알아요. 우리 집도 와봤어요. 시골에 온양 아산 집도 와봤어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네가 시작했는데니까 손 벌리는 그런 유치한 목사가 되지 마라. 네가 정말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소통이 됐을 때에 대로와 같이 활짝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아멘. 그렇지 않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희생과 봉사 없이 하나님을 일한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어부 성설이라는 거야. 이장님 어부성설이 어디 말이오? 네? 어디 사투리 어부성설이? 네? 아, 그 스승님이 말씀하신 건 목과 같이 잘 밝혀서 내 가슴에 잘 밝혀서 그 어려움 그 난관에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영적인 스승의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26년이란 세월 속에 이 물로다가 배를 채우면서 노랑진에서 토큰 하나가 없어 방배동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43년을 걸어왔어요. 총에서요? 교직원들한테요? 헌금 한번 안 해봤어요. 손 벌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교의 본질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개혁진을 노선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뚝 서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배출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얼마나 좋아요. 16세기에 이 교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혁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모토요. 그러나 그것을 허울 준 모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사들이 모여서 일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의논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 예수를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를 내 가슴에 묻고 있느냐. 이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만이 5대 솔라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총회적으로도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